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GRU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 좀 모디파이드 된 그 RNN 그 히든 유닛 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U라고 하는 거는 이것의 약자입니다. Gated Recurrent Unit의 약자인데요. 이 기존의 RNN 그 네트워크의 한계점이 있죠. 즉 그 long-term dependency를 잘 그 구현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vanishing gradient의 영향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LSTM이라는 자 이걸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LSTM이라는 그 소위 좀 변형된 RNN 알고리즘이 먼저 나왔고요. 그 후에 이제 GRU라는 게 좀 나중에 나왔는데 이 GRU라는 것이 그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 GRU를 먼저 설명하고 연장선상에서 LSTM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RNN 유닛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 식이 바로 우리가 그 RNN이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계산은 히든 유닛의 액티베이션 값, 즉 우리가 A라고 표현하고 그 주어진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그러한 액티베이션 값 계산하는 과정,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은 어떻습니까? 액티베이션 함수에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값이 이 파라메터 WA, 그리고 이 파라메터 WA는 누구에 적용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이전 타임 스텝의 액티베이션 값, 그러니까 그 순환돼서 들어오는요, 그 A의 T-1 값과 그리고 그 현재 시간대, 타임 스텝 T에서의 입력값 X, 그것을 이렇게 컴바인 해가지고 거기에 그 파라메타를 적용한 것, 그리고 거기에 또 바이어스 값을 적용한,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에 이렇게 G라고 하는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GRU나 LSTM을 설명할 때는 어떤 그래픽한 방법으로 시각화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RNN도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RNN에서 그 계산되는 그 히든 유닛을 하나의 박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박스에 들어오는 그 입력값이 두 개가 있겠죠. 즉 이전 타임 A T-1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값과 그리고 그 입력값 그 주어진 현재 타임 스텝 그 T에서의 입력값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것과 그 입력값을 컴바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함수 탄젠트 H를 하이퍼볼릭 탄젠트 H, 탄 H라고 부르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에다가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그 RNN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다음 타임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현재의 액티베이션 값 A의 T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리고 또 동일한 값이 그 출력으로도 나가죠. 출력으로 나갈 때는 일단 보통 소프트맥스로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통해서 그 결과가 확률값 형태로 Y의 hat T 즉 현재 그 타임 스텝 T에서의 출력값 예측값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가장 스탠다드한 RNN의 그 히든 유닛을 시각화시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그림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RNN이 아닌 GRU라고 하는 새로운 말하자면은 셀 구성 방법 그리고 또 그 LSTM이라고 하는 또 다른 셀 구성 방법에서는 이 그 안에서의 계산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수식과 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GRU 풀 버전이 아니라 단순화된, 약간 조금 단순화된 버전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자, 우선 그 GRU에서의 특징은 그 이제 더 이상 A라는 기호 대신에 C라는 기호를 쓰기 시작합니다. C.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보통 이거 C는 뭐에서 나오냐면 메모리 셀의 약자입니다. 메모리 셀의 C. 요 C자를 따서 C라고 이제 부를 건데요.
이 사실은 이 C라고 부르는 거는 그 각각의 그 히든 유닛에서 계산되는 값을 C라고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타임 스텝에서의 그 소위 메모리 셀 값은 CT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액티베이션 값 그 주어진 타임 T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굳이 이거를 쓰는 이유는요. 그 LSTM에서는 이것이 그 좀 다른 알고리즘까지도 우리가 갈 거니까요. GRU에서는 얘가 동일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A를 써도 되긴 하는데요. 그 LSTM에서는 A와 C를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C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GRU에서는 이 C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일단은 C 틸드 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틸드 값 C 물결로 이렇게 표시할 건데요. 조금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C 틸드 T 주어진 타임 스텝, 여기서 틸드를 쓰는 이유는 그 C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 candidate라는 뜻으로 이제 후보자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RNN에서 했던 것처럼 tan H, hyperbolic tangent 거기에다가 그 파라메타는 이제 C라고 이제 subscript로 붙이는 것만 다르고 똑같은 그 의미고요. 그 이전 타임에서 오는 이 그 셀 값, 즉 C, T-1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과 그 현재의 X 입력값과 함께 그 결합돼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B 그 C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이어스 값도 하나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그 이전에 RNN 방금 이전에 했던 그 스탠다드한 RNN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현재 값을 그 캔디데이트로만 쓴 이유는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걸 좀 변형시킬 겁니다. 변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파라미터 하나를 더 계산을 합니다. 그게 소위 감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감마, 이제 U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요. 여기서 감마는 그 G자, 이게 게이트라는 의미의 G거든요. 이게 그 GRU에서 G가 게이티드인데, 게이티드, 어떤 대문을 상징하죠? 이 G를 나타내는 그 그릭 문자가 감마예요. 그래서 감마를 쓰는 거고요. U는 업데이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데이트 시킬 그러한 그 소위 업데이트 약자로 UPD 업데이트의 의미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럴 때 이 감마 그 파라메타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똑같은 형식을 띄지만 이번에는 그 소위 시그모이드 함수를 씁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그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W, 요번엔 그 업데이트라는 의미로 U라는 subscript만 쓰고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C, T-1, X, T, 플러스 B, 업데이트. 그죠?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 그, 감마라고 하는 요 파라메터는 사실은 그 0 또는 1의 값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0 또는 1의 값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 0이면 지워버리라는 얘기고요. 1이라는 건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게이트 형식을 띄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0과 1의 그런 스텝 펑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소위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우리가 논리니어 펑션을 써야지만 그것이 그 학습이 되는 것처럼 이 게이트도 역시 학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0과 1의 값만 갖는 함수의 특징을 갖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그모이드 함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이것이 0이고 이게 수평축 어떤 g값일 때 시그모이드 오브 g값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계속 0이다가 이것이 약간 커져서 0.5가 돼서 1, 즉 0 또는 여기서는 모두 1이라는 값을 갖고요. 여기서는 모두 0이라는 값을 갖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러한 그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거를 게이트로 우리가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 감마라는 요 파라메터는 그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그 이제 결정적인 그 소위 셀에 그 값을 CT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CT 값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RNN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값과 똑같은 거라 그랬죠. 이 액티베이션 값이 현재 타임 스텝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C가 조금 어색해 보여서
계산하는 그 과정은 그 이 캔디데이트가 CT라는 값 앞에다가 이 감마 값을 곱해줍니다. 감마 업데이트 값을 곱해줘서 즉 얘가 1이면은 얘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죠? 얘가 1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개의 텀으로 구성됩니다. 1 빼기 감마 U 해서 곱하기 요번에는 CT-1 즉 이전에 전달된 그 히든 레이에서 전달된 액티베이션 값에다가 1 빼기 감마 U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거나 또는 이 친구가 그 1이면 당연히 얘가 유지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1이면은 이 부분은 지워지고요.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얘가 0이면 1 또는 0일 텐데 얘가 0이면은 요 값은 1 또는 0일 때 0 또는 1로 즉 이 친구를 킵할지 이 친구를 킵할지 그 게이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감마 유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약간의 그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렇게 롱텀 디펜던시를 구현 그러니까 그 소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또는 구현이 필요한 문장에서 여기 캣이 싱귤러인지 아니면 플루럴인지에 따라서 워즈냐 워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그 결국에는 그 C T 지우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글씨가 잘 쓰여지지가 않아서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주어진 그 현재 타임에서의 C 값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1이라는 값을 가졌다 하면은 얘가 계속 유지돼서 여기까지 1이라는 것이 유지돼서 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 앞에 있는 이게 그러니까 단수 복수를 나타내는 의미인데 근데 그걸 하는 방법으로 여기 추가적인 람다 유라는 우리가 그 파라메터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 람다 유 파라메터로 그걸 지울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람다 유라는 것을 여기서 1로 주면은 이 친구가 1이 곱해져서 1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값들은 그 만약에 유지될 필요가 없는 값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0으로 되면은 그 다른 타임 스텝 것들은 그냥 지워버리거나 또는 이전에 기억됐던 것들만 패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그 약간 너무 단순화된 설명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그래픽하게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스를 또 그려봅시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이 박스는 그 딱 하나의 그 RNN에서 사용되는 그 히든 레이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아까 마찬가지로 그 소위 이전 타임 스텝 T-1의 맞다면 그 메모리 셀 값. 또 사실은 이전 RNN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값과 똑같다 그랬죠. 일단은 그 일단 똑같은 거를 그 이해하면서 계속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 셀이라는 C라는 기호만 바꿔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입력값 X 위첨자 T가 현재의 값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값에 그 이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하냐? 우리가 알다시피 얘를 그 컴바인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탄 H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C 틸드라는 값이 여기 계산돼 나오는 거죠. C 틸드 T 값이 계산돼 나오고요. 조금만 더 깨끗하게 지워가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C 틸드. 그러니까 C 틸드 값 주어진 타임 T에서의 그죠? 자,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 감마 U 값도 똑같은 요 값을 가지고서 계산을 또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액티베이션 함수의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값을 출력을 합니까? 얘는 감마 U 값을 감마 U라는 감마 서브스크립트 U라는 즉 게이트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요. 요 두 개를 지금 보면은 이 C 틸드라는 값과 그리고 감마 U라는 값이 합쳐져서 그리고 이 친구와
C, T-1과 합쳐져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즉 새로운 어떤 박스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좀 칼라를 여기다가 우리가 입혀서 이 박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박스로 들어가면 이 박스에서 계산돼 나오는 그 계산 그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CT라는 것이 계산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T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렇게 요걸 다시 명확하게 CT라고 썼네요. 잠깐만요.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C인데 주어진 타임 T에서의 그 값이, 얘는 그 이전에 RNN 같은 경우에는 A라고 썼던 이 그 소위 기호와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가지고 또 출력도 해야 되는 거죠. 출력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보통 나가고 그 결과 값은 보통 우리가 Y hat 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이게 바로 그 GRU 좀 더 단순화된 버전입니다. 이거는요. 저 풀 버전은 다음 슬라이드 살펴볼 거고요. 좀 단순화된 버전에서는 이 하나의 파라미터 감마 U라는 것만 계산하는 거를 조금 그 방식을 우리가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 GRU 유닛을 우리가 그 도입함으로써 그 얻게 되는 유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이 롱텀 메모리가 롱텀 디펜던시가 유지된다는 거고요. 지금 요 감마가 이 값이 클 때, 그죠? 이 감마 값이 클 때는 감마 값이 그러니까 1일 경우죠. 1일 경우에는 요 내용이 유지된다는 것과 그리고 감마 값이 0일 때는 어떠한 또 그 이점이 있냐면 이 감마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0에 가까우면요. 이전 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감마 값이 아주 작을 수가 있거든요. 0.0000001 뭐 이렇게 할. 그러면은 그 CT가 거의 CT-1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변형이 안 생기기 때문에 즉 그 소위 변화 없이 계속적인 그 메모리가 유지되는 관계로 또한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에도 좀 효과가 좋은 그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계산적인 조금 디테일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는 여기 보면은 이 곱셈이 이 그 벡터와 벡터의 곱셈인데 이거는 그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입니다.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 여러분 아시죠?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하는 건데요. 즉 그 요 우리가 이 크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C라고 하는 CT라고 하는 요것의 크기는 그 히든 레이어를 구성하는 노드의 개수고요. C-T도 똑같은 거고요. 이 감마 U도 똑같은 크기입니다. 동일한 크기의 벡터인데 이것을 곱해준다는 얘기는 엘리멘트끼리 그 곱해주고 그것이 결과값은 똑같이 또 같은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C라고 하는 이 벡터는 굉장히 긴 벡터거든요. 그래서 어느 엘리멘트는 이 단수와 복수를 그 나타내는 정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어떠한 엘리멘트는 뭐 이게 음식이냐 아니냐, 무슨 성별이냐 아니냐, 무슨 왜냐하면은 그 뒷부분에 그 동사에 말하자면은 그 관련성들은 또 이것이 음식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정보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각각의 비트의 역할을 이렇게 게이트, 요 감마 유라는 걸 가지고 업데이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해를 점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풀 버전의 GRU를 먼저 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자, 앞에 그 세 식을 사실은 여기에 그냥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세 개의 식인데요. 앞에서 봤던 요 세 가지 식. 즉, 그 C-tilde 계산하는 즉 candidate 값 셀에 메모리 셀에 그 다음에
그 업데이트하는 내 사용되는 gate, u, g, 감마유 값, 그리고 그 두 개의 값과 그 ct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현재 액티베이션 값을 계산하는 ct 메모리 셀 값.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변형을 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풀 제대로 된 그 논문에서 제시한 그 GRU 알고리즘에는 여기에 게이트 하나를 더 씁니다. 여기다가 감마 그 R이라 그래서 이 R은 그 관련성을 얘기합니다. R. R은 relevance라 그래서 R-E-L-E-V-A-N, relevance. 그러니까 그 관련성을 한번 보는 건데요. 관련도를 살펴보는 건데 이 관련도를 살피는 그 게이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이제 감마 R이라 그래서 이 친구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고요. 그 대신 새로운 그 파라메타가 구해져야 되죠. W, R 그 대상은 똑같고요. C, T-1과 X, T에 대해서 컴바인 한 것에 대해서 이 웨이팅 값을 곱하고 더하기 B, R 바이어스 값을 합해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은 그래서 요거를 그 감마 R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을 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기호가 완전히 새롭게 지금 도입된 것 같잖아요. 즉, 그 A만 썼었는데 C-tilde와 감마 U와 감마 R과 C. 사실은 그 이유는 그 LSTM에서는 이것들이 다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과 GRU 알고리즘과 LSTM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LSTM과.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하시고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 페이퍼나 또는 그 튜토리얼을 살펴보면 요것들의 이름들이 좀 다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C 대신에 히든 유닛에 H-tilde라고 하고요. 이거는 H라고도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업데이트 시키니까 U고 이건 단순하게 그 relevance, 그 관련성을 나타내니까 벡터 R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에 그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 각각의 그 도큐멘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갖는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있고요. 이 LSTM에서 이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